예, 20번 보겠습니다. 20번 핵심어는 Language Play입니다. 언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 그래서 Language Play가 뭐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애들끼리 이렇게 놀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거 가지고 뭐 끝말잇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Language Play 한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게 핵심인데, The play must be owned by 아이들 주체로, 그러니까 아이들 주체로 언어놀이가 진행되어야 함. 이거죠. 그냥 좀 즐기고 그 자체로 즐긴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이게 어른들의 어떤 교육적인 툴, 좀 자세하게 말하면 어떤 욕심,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nguage play니까 아까도 봤지만 language play가 good for children's English learning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뭐 해줬냐면 아이들의 언어 배우는 거라든지 발전에 좋습니다. 그러므로 we should strongly encourage니까 우리는 강력하게 장려해야 되는데, 심지어 join, 참가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요? 그들의 어떤 언어 플레이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애들을 좀 도와주다, 그런 말이겠죠? 예. 자, however, 그러나 the play must be owned by children. 아이들이 스스로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그 플레이가 반드시 여기서 owned는 이제 소유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아이들에 의해서 소유되어야 된다. 이제 이게 빨간색이 되는 거겠죠? 예. 만약에 if it becomes another educational tool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교육적이 되는 교육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어떤 결과를, 아웃컴은 결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듀스는 이제 이게 생산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랭귀지 플레이를 했으니까 애가 단어를 한 200개 정도 외우겠네. 이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교육적인 툴이 돼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요거 파란색이 되는 거겠죠? 어떤 결과를 생산하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것에 이제 여기서 더 베리는 바로란 뜻입니다. 바로 그것의 에센스는 핵심이죠. 핵심은 루즈, 잃다, 그런 말입니다. 잃어버리게 된다. So 아이들은 need to be able to delight입니다. delight는 뭐예요? 이제 예, 그래서 delight in은 뭐뭐를 뭐 즐긴다, 그런 말이죠. 예, 즐기다. 이게 전부 다 빨간색이 되겠죠? 뭐를 즐기냐면 Creative and Immediate Language Play입니다.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Immediate는 뭐 이제 즉각적인이죠. 즉각적인 Language Play를 즐겨야 된다. To say silly things니까 유치한 것을 얘기하고, 이제 쓸리는 바보 같은 뭐 유치한이죠. 그 다음에 Make themselves laugh니까 예, 그들 스스로 웃고, 이게 막 즐기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To have control이니까 어떤 조정을 주도 have control over 그러면은 어떤 주도권을 갖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have control over는 뭐뭐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을 갖다. 예. 어떤 페이스는 어떤 속도죠. 예. 속도라든지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디렉션은 뭐 방향이죠, 방향. 예.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flow는 어떤 흐름에 대한 그들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져야지 이렇게 엄마나 아빠 이런 영향력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be allowed to는 뭐뭐 하도록 허락받다죠. 예, 허용되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 플레이를 발전시키도록 허락받을 때 a range of benefit이니까 이제 a range of는 다양한이죠. a range of는 다양한 다양 한 이득이 result from it. 여기서 it은 이제 앞에 있는 language play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언어 놀이로부터 많은 이득이 올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허락되다. 예, 플레이를 하도록 허락해. 지가 스스로 하게 내버려둬라. 즐기게 내버려둬라, 그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 거 영작하시고요. 예, 이것도 영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플레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예, 부모님이 어떤 욕심이나 그런 교육적 도구가 돼서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렇고요.